이마 야 이마. 청산면은 매년 생선국수축제가 열릴 만큼 생선국수와 도리뱅뱅이가 유명한 곳으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생선국수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맛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산추어탕이란 식당인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생선국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생선국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재료가 바로 미꾸라지입니다. 보통 생선국수는 다양한 민물고기를 가지고 육수를 만들지만 이곳에서는 오직 미꾸라지만을 사용해 독특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사용하는 미꾸라지는 모두 해썹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미꾸라지라고 하니 건강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미꾸라지뿐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시원한 열무김치에 들어가는 열무는 괴산에서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재료를 사용하고 깍두기에 쓰이는 무는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무라고 하네요. 이런 세심한 재료 선정이 손님들을 다시 찾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생선국수 맛을 보니 이 국수를 맛보겠다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신선한 미꾸라지로 만든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이 어우러져 깊고 풍부한 맛을 냅니다. 정말 비린 맛 하나 없이 구수했습니다. 추어 생선국수 외에도 국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영양 가득한 추어탕도 일품이고 무엇보다도 피라미를 후라이팬에 둥글게 깔아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다음 고추장 양념을 한 도리뱅뱅이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저희들은 다른 데는 민물고기로 그 잡어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미꾸라지로 하기 때문에 추어 생선국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없고 담백한 것 같아요. 아, 저희들 그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청산에서 저기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해서 인증 맞고 다른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싱싱하기 때문에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다음에 옥천을 지나시거나 미꾸라지로 만든 생선국수를 맛을 보고 싶다면 이곳 청산추어탕을 방문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실 겁니다.